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MSC 소프트웨어의 박홍기 연구원입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앞에 세션에서 이제 CT 스캔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 사례와 그에 대한 장점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복합 소재 LFT 위험물을 시뮬레이션 할때 이제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볼륨 백션 등의 CT 스캔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더 정확한 물성을 구현을 해서 이제 구조해석의 기계적 거동을 예측 구조해석을 통해서 기계적 거동을 예측을 할때좀더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 중심으로 연구개발된 사례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구는 브로제라는 이제 독일의 자동차 도어 트림 사출물 도어 트림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와 저희 디지멧을 담당하는 익스트림, 그리고 CT 스캔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구조해석에 매핑할 수 있도록 지오메트리를 짜주는 볼륨 그래픽스, 그리고 DITF라는 독일의 선물 연구소, 이게 네 개의 기관과 업체가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이 이제 그 보로제라는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자동차 도어 안에 있는 인테리어 사출 구조물입니다. 이러한 구조물을 구조해석을 할때좀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CT 스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물성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요. 그 물성을 이용해서 해석에 대한 그 결과물을 개선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확한 물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브로제에서 보유 중인 CT 스캔 장비를 가지고 실제 사출 기법을 이용해서 10편을 만들어서 CT 촬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장 10편의 스펙과 그리고 이러한 10편을 가지고서 약 12.5 마이크로미터의 해상도부터 그리고 50 마이크로미터 해상도, 이두 가지의 해상도로 촬영을 진행을 하였고, 이한 가지의 시편을 약 7개의 서브 스캔으로 나눠서 하나의 머지된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시편을 촬영하는데 드는 소요 시간은 약 30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고, 첫 번째 이게 초기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CT 스캔을 DITF에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장에 나오지만 이게 해상도 문제로 조금 더 첨단 최신의 장비로 스캔을 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에서 정확한 CT 스캔을 한번더 진행을 하였고, 이번 시편의 스캔 데이터 같은 경우는 4개의 서브 스캔을 통해서 하나의 머지된 데이터로 디지털화하여 정보들을 추출을 하였습니다. 좀더 최신의 장비를 이용하다 보니까 스캔 타임은 약 3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여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서 연구의 진행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각각의 CT 스캔을 촬영하였을 때그 사출 시편에 대해서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을 좀 반적으로 가시화해서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가 브로즈에서 첫 번째 약50 마이크로미터의 저해상도로 촬영하였을 때 보시는 것처럼 화질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정확한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을 추출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 결과를 가지고 이 장비로 하나의 해상도를 조금 업그레이드 하여서 약 12.5 마이크로미터의 해상도로 촬영을 한번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칭 해상도라든지 노이즈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DITF에서 한번더 의뢰를 해서 정확한 파이브 오리엔테이션과 볼륨 프랙션을 추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였고, 그 사진이 가장 우측에 보이시는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편의 단면과 그 내부까지 CT 스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물성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사출 기법을 통해서 임장 시편을 만들었고, 이 임장 시편을 브로제와 DITF에서 CT 스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CT 스캔을 통해서 얻어낸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볼륨 프랙션 같은 이러한 정보들을 볼륨 그래픽스라는 소프트웨어로 활용하여서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로 추출을 하였습니다. 데이터로 추출을 해서 저희 디지멧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조해석용 모델에 이러한 정보들을 매핑을 하고, 또한 이러한 매핑 정보들을 기반으로 디지멧 모듈인 디지멧 MF를 이용을 해서 정확한 물성 모델링을 진행을 합니다.
정확한 물성 모델링과 실제 리얼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화한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우주외성용 FEA 모델에 적용시켜서 인장 해석을 진행을 했고, 실제 만든 사출물인 시편의 인장 테스트 결과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4개의 서브스캔 데이터를 하나로 머지를 했고, 이 머지된 스캔 정보를 CAD 도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메쉬 셀 안에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이나 볼륨 프랙션과 같은 이러한 정보들을 다 디지털화해서 저장해서 추출해서 우주해석에 반영을 하였고, 이러한 기법들은 볼륨 그래픽스 스튜디오 맥스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시편에 대한 이제 지오메트리를 짜주게 되고, 이 두께 방향의 레이어라든지 이렇게 메쉬 셀을 나눠서 이 메쉬 셀 하나하나 안에 거기에 이제 로컬 방향의 이제 파이브 오리엔테이션 텐서 정보를 넣어주게 되고, 또한 볼륨 프랙션 정보를 반영하게 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메쉬 정보 안에는 다음에서 보시는 첫 번째 지금 레이저 포인트로 가리키는 사진인 파이버 볼륨 프랙션을 이제 색으로 이제 컨투어로서 정보를 저장하게 되고요. 그 안에는 각각의 메쉬 셀 안에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텐서 정보를 넣어주게 되고, 이러한 정보들은 뭐 테이블 기반의 정보라든지 이런 히스토그램의 정보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러한 정보를 하나의 메쉬 셀 정보로 통합을 해서 그 정보를 CSV 파일로 익스포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계산을 했을 때에 배열을 보시자면은, 실제 사출 같은 경우는 사출을 하게 되면은 그 사출 금형 안에서 계면층이라고 하는 금형과 가까운 계면층에서의 그 스킨부와 그리고 금형의 중심부, 수리가 흘러갈 때 이동할 때 중심부인 코어부에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이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우주해석에 이용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고 물성 모델링을 적용할 때도 이러한 두께 방향별 레이어에 따른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을 다르게 적용시켜서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시편에 탑, 미들, 바텀을 나누어서 파이브 오리엔테이션 텐서를 이제 보게 되면은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컨투어가 좀 다르게 그 텐서에 따라서 그 스킨부와 코어부의 두께 방향별 텐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그러한 텐서 방향별 컨투어를 복부적으로 보게 되면, 탑 레이어와 미들 레이어, 바텀 레이어에 따른 파이브 오리엔테이션 텐서 정보가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실제 우측에 스캔 해상도에 따른 이런 실제 사진과 이런 텐서 정보를 비교해 보시면, 유사하게 이러한 실제 섬유의 방향별 텐서가 유사하게 재현되어 데이터로 디지털화 되어서 우주해석에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쉬 셀 안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섬유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또 실제로 지오메트리를 통해서 적용을 할수 있고, 파이브 오리엔테이션 뿐만이 아니라 볼륨 프랙션도 저희가 메쉬 셀 안에 정보를 저장해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파이버 볼륨 프랙션의 영향도가 당연히 메쉬 셀마다 다르겠죠.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또 마찬가지로 두께 방향별 탑, 미들, 바텀 부로 다 이런 컨투어로 나누어서 저장을 하게 되고, 이 정보들이 CSV 파일로 추출되어서 우주해석용 모델에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 파이브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GDMS로 인풀트하여 반영된 그러한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편의 인장 방향과 좀 다른 방향으로 파이버가 이제 좀 면밀하게 이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인장 방향으로 시편에 하중을 주었을 때 지금 보시는 확대해서 보시는 이러한 화살표 방향으로 하단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실제 파손이 났는지 뒤에 가서 좀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뿐만이 아니라 볼륨 프랙션도 의 정보도 다 저장해서 부조해석에 연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번에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볼륨 프랙션을 확인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약 13%의 볼륨 프랙션을 갖는 그런 사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디지맵 안에서는 멀티스케일 기법을 이용해서 물성 모델링을 적용하기 때문에 5와 레진의 물성을 각각 입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볼륨 프랙션의 영향에 따른 물성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약 14%의 가진 볼륨 프랙션의 데이터를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55%의 볼륨 프랙션을 가지는 정보, 물성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그대로 시프트해서 좀 함유량이, 섬유의 함유량이 높은 그런 물성을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주에서 모델에 적용시키냐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로 사출물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에 맞는 물성을 구현을 해야 실제 구조물이 만들었을 때 기계적 버동을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물성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 디지맵 NF라는 모듈을 통해서 물성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는 이제 페이즈 안에 저희가 레진과 파이버의 물성들을 각각을 입력하게 되고요. 그러한 마이크로 스트럭처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면은 기존에서는 저희는 이론적인 베이스로 이제 물성을 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CT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이 CT 스캔 데이터에서 결과를 뽑을 수 있는 파이브 오리엔테이션과 그리고 볼륨 프랙션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사출 이후에 파이버가 스크류의 마찰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는데 그럼 깨지는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어스펙트 레이시오를 추출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전부 다 실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물성 모델링에 적용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런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이 초록색 점선으로 표현된 것이 실제 방금 만들었던 그 사출 시편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디지맵 모듈로 이제 물성을 모델링을 했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실제와 같은 커브를 만들 수 있었냐라고 하면은 저희 디지맵 안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이라고 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뽑아낸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역공학 기법을 통해서 피팅된 커브의 물성을 모델링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물성을 만들 시에는 저희가 실제로 추출한 실험 결과를 구조외상용 모델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제와 가까운 정확한 기계적 거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성과 CT스캔 데이터를 추출한 결과를 이번 과제에서는 ANSYS라는 이제 FA 코드를 통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였고, 이 해석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가 얼마나 유사하게 나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사출 시편을 인장 테스트를 하였는데, UTM에 매달아서 인장 실험을 할때 얘가 스트레인을 측정을 했습니다. 스트레인은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랑 익스텐소미터겠죠. 그런데 이번 인장 시험 같은 경우는 이 광학 촬영 장비를 이용해서 스트레인을 측정을 했고 그때 이제 파단 시에 발생하는 스트레인이 과연 몇 퍼센트 범위 안에서 파손이 됐고 실제 구조 해석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파단 위치입니다. 앞서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의 매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탑뷰에서 파이버가 인장 방향과 좀 비스듬하게 정확하게 배열이 되면서 그 부위에서 파단이 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죠. 그래서 이제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을 구조외상용 모델에 적용을 했을 때 적용을 하고 이러한 디지맵에서 만든 정확한 물성을 매핑을 해서 구조 해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파이브 오리엔테이션만 적용을 하고 볼륨 프랙션의 그런 스캔 데이터를 적용을 안 했을 때는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이런 파단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과 볼륨 프랙션을 동시에 적용을 하였을 때는 아까 저희가 보셨던 그런 그 비슷한 위치에서, 유사한 위치에서 지금 페일러 인디케이터 해석을 통해서 지금 파단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일러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 어떤 크라이테리어를 사용하냐라고 하면은 저희 디지맵 MF 안에서 물성을 모델링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 화이트헬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하신이라든지 짜이힐 등의 약 10개 정도의 페일리어 크라이테리어가 들어있고, 유저 디파인한 원하시는 그런 페일리어 크라이테리어를 이용하셔서 하단을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페일리어 스트레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광학 장비를 통해서 인장 시험에서 광학 장비를 통해서 파단을 찍었고, 그때 발생하는 파단 시에 페일리어 스트레인은 약 2.5에서 3.5% 범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CT 스캔 데이터를 디지털화한 그러한 매핑 결과와 물성, 지진의 물성을 활용해서 파이브 오리엔테이션과 볼륨 프레션을 전부 적용을 하였을 때 파손 위치에서 맥시멈 프린시플 스트레인을 확인해 보니 약 파단 위치에서 2.8토르에서 2.9토르의 스트레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들을 비교해 보시면, DGMS를 활용해서 볼륨 그래픽스와 DGMS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와 익스페리멘털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CT스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볼륨 프랙션이라든지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을 실질적으로 배양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정확한 물성을 구현을 하고, 그 물성을 사용을 해서 구조 해석에 연계할 시에 정확한 구조물의 위계적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개선된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